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텐카인 나이츠 버닝 브레이븐 제품입니다. 미니 피규어고요. 저 아카데미 홈페이지 갔더니 2월 12일 날, 오늘이 15일이니까 며칠 전에 등록이 됐고 아직 파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피닉스 모드, 뭐 버닝 브레이븐 X 모드, 뒤에 있는 뭐 시그마 모드, 아주 뭐 다양한 종류로 울고 먹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붙어 있는 거 보면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고요. 일본 거 가져다가 그냥 뭐 박스 만드는데 돈 많이 드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스티커로 다 붙여 있는 거죠. 뭐 이쪽에 접속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다고 그러는데, 버닝 브레이븐이 뭔가 찾아보려고 가봐도 뭐 별내용도 없고요. 동영상이 있긴 있는데, 동영상도 누르면은 영상 준비 중입니다 라고만 나와 있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아이오닉스 텐카이나트 시리즈고요. 스핀마스터에서 제조했고, 대원미디어에서 수입을 했고, 아카데미에서 판매했고, 아이고 복잡도 하여라. 자, 한번 뜯어 볼까요? 나중에 조카님을 줄 거를 생각을 해서 이쁘게 잘 뜯어야죠. 네. 그죠? 옆에도 이 칼 이름은 아트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용 좀 이쁘게 좀 뜯고 하는 칼인데, 예, 자꾸 종종 물어보시는데, 문방구나 문구점에서 판매 안 하고요. 인터넷 같은 데서 뭐 많이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그런지 되는 것 같고요. 자, 안에 부품 나와주세요. 그 예전에 문방구에 가보시면 이런 제품 저기 짝퉁 판매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제 설명서가 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하기 위한 그 추가 피스 그런 게 안 들어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 합체가 되나요? 모르겠는데. 자, 부럭 제품들이 많기도 하다. 이건 이제 하이퍼 DX 저 뒤에 있는 거, 그 제품들이고요. 이거 멋있다.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레고 블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실하죠. 그리고 이거는 합체된다는 얘기는 따로 설명이 없네요. 근데 뭐 합체라는 게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네모 블록 만들어서 날개 붙여갖고 비행기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아주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 있고, 이것도 뭐야? 무기인가? 피스가 여기 4개 들어있는데 이게 합체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뭐야, 설명이 다 일본어로 돼 있어. 홈페이지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이거 보니까 아마 나중에 무슨 그 합체를 위한 뭐가 피스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네. 이거 안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거네. 뜯어야겠다. 제가 잘 몰랐어. 자, 열어보시면 여기 두 개 있네요. 망토가 두 개 있고, 또 그렇게 방패가 안 보이네.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여기 이제 그 브레이븐 저 일반 그거고요. 방패 있고 뒤에 망토 있는데, 방패가 안 보이고 망토가 두 개 있네요. 자, 블록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블록 모드로 한번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합니다. 자, 먼저 위에 이거 덮어주시고요. 덮어주시고. 위에 그 다음에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아야, 순서가 이렇게 돼야 저 안에가 정확하게 껴지고요. 제가 옛날에 몰라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꼈죠. 그래서 많이 알려들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 올려 주시고요. 올린 상태에서 이걸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블록 모드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있다가 와 덤벼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짠, 변신하시고 위에 빼주시고, 야야 나와. 블록 색깔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저기 일단 저거 하이퍼 모드, 저거 시그마 모드를 또 따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뒤로 돌리셔서 위쪽에다가 요 블록 하나를, 하나 둘, 이렇게 앞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블록 되어 있는 거 이쪽 뒤에다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블록은 레고 블록이랑 같은 블록이죠. 한쪽만 되어 있는 거 블록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방패는 포기하고 무기로 저기 망토를 먹튀기 가는 방식인가 보네요. 그리고 요건 이제 방패 손잡이인 줄 알았는데, 요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껴주네요. 껴주시고, 그 다음에 망토를 한쪽씩 끼워주는데, 뭐야, 어이? 그냥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끼워주려네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서 끼우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하이네즈 블럭 보시면 뭐 이렇게 안정성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칼부터 끼워줍시다. 칼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좀 고무 재질 그런 느낌이 어저께 이렇게 휘어집니다. 예. 빠지니. 예, 제가 잘못 끼운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참 이런 무기 보면 아 신기해 너무 이뻐 그랬는데 이제 요즘 밀리터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무기는 봐도 이거 뭐 별로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가 모자를 끼워주시면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버닝 브레이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라이트를 비춰볼까요? 저것도 투명이라서 꽤 멋질 것 같다. 투명 제품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카한테 줬더니 형광등에다 이렇게 대고 보는데 이것도 하니까 오 좋은데요. 신비하죠. 무슨 불사조. 그래서 저 저번에 그 피닉스 모드도 뭐 어떻게 그건 불에 안 비춰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괜찮다. 자, 이게 버닝 모드입니다. 29화인가 메타부터 이제 새롭게 나온 그건데 이렇게 다 적과 싸우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브레이븐이고요. 확실히 좀 저 망토 두 개 끼고 하니까 멋있긴 하죠. 방패가 없다는 게 아쉽지만 칼 두 개로 터치를 했습니다. 공격 모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표현됐고요. 자, 요게 이제 커지면 시그마 모드로 되는 건가? 저게 현실적인 모드. 저게 이제 시그마 모드 제품 하이퍼 DX 피규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타서 조종을 해라. 이렇게 딱 들어가네. 이렇게 위에요. 괜찮은 것 같네요. 가격은 정가가 얼마죠? 정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대문 갔더니 4,000원에 팔기를 하길래 몇 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또 있으면 또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브레이븐처럼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